안녕하세요. 나무의 디자인을 보라는 사람들, 다이넨살리스의 차이너입니다. 원목마루는 마감재 중에 가장 비싼 소재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마루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루에 대한 관리 요령과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후는 참 다채롭습니다. 뚜렷한 사계절로 온습도 변화의 폭이 크죠. 여름의 고온 가습, 겨울의 저온건조한 기후는 사람에게 참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나무에게는 제일 혹독한 조건입니다. 여름에는 잔뜩 습기를 먹었다가 겨울엔 또 바짝 건조되고, 한겨울에 집안은 영상 20도를 넘나드는 반면 바깥은 영하 10도로 30도 이상의 기온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한국 고유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바닥을 60도 가까이 뜨겁게 데우기도 하는데요. 이러니 한국 문화와 기후에 적응한 원목마루는 세계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후와 생활 조건은 나무의 수축 팽창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드시 엔지니어드 플로링이라는 독특한 복합 구조의 원목마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드 플로링이란 상부와 하부의 이중 복합 구조를 지닌 원목마루입니다. 2에서 4mm 두께의 원목에 견고한 합판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구조는 수축, 팽창을 일으키는 원목을 하부의 합판이 견고하게 잡아주어 원목마루가 일정하게 형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런 구조의 원목마루들은 유럽에서 100년 이상 사용되면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꼭 한국의 기후와 온돌 문화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마루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원목마루에 대한 종류,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은 마루의 종류편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목마루는 바닥재 중에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그래서 원목마루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찍힐까, 긁힐까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객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관리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목마루는 살아있는 나무이기에 강하게 긁히거나 찍히면 당연히 상처나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목마루는 두꺼운 원목의 두께 때문에 상처가 나도 원목 그대로이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요즘은 가공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표면에 브러쉬를 처리하고 무광으로 도장을 하여 긁히거나 펴도 잘 보이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원목마루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물에는 약한 편입니다. 특히나 화분 및 가구 밑과 같이 통풍이 안 되는 곳에서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원목에 변형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한 부위를 부분 교체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꼭 물기를 짜낸 물걸레로 편하게 청소하시면 되고, 물을 흘린 경우에도 물기만 완전히 제거해 주시면 원목이 잘 견뎌줍니다. 또한 스팀 청소기는 주 1회 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3M 청소포로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녀석은 화학 성분이 강해서 마루의 코팅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원목마루는 코팅이 내구성 있게 잘 되어 있어 강아지, 고양이의 발톱에 긁히는 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줌, 변 등에 장시간 방치하면 그 부분이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원목마루는 UV 코팅이 6번 두껍게 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코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광택이 발할 때쯤 천연 왁스를 발라주시면 원목이 참 좋아하겠죠? 원목마루는 시공이 완료된 후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약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면 됩니다. 미세한 긁힘에는 비슷한 톤의 유성펜으로 가볍게 칠하신 후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 긁힌 부분만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심하게 패인 경우는 보수대로 메꾸는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난이도가 있어서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면이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마루를 시공하면 본드가 얇게 발라진 부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로 쿵쿵거리면서 그 접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AS를 접수하시면 전문가들이 표면에 작은 구멍을 내는 본드를 주입, 공간을 외워 깔끔하게 보수합니다. 손상이 심한 부위는 한 장 한 장 쪽가리를 통해 부분 보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문 기술을 요구되니 필히 전문가와 상담해 주세요. 그러나 이와 같은 셀프 관리가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전문 업체의 케어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다음에는 다인의 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수입 원목마루를 선택하다 보면 웬만한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루 업체들은 외부 시공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다 보니 시공의 품질도 떨어지고 AS가 원활치 않습니다. 다인도 처음에는 같은 시스템이었는데요. 이태리 살리스를 만나서 장인정신을 배우게 되었고 보다 좋은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다인만의 케어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제품은 좋은 제품과 최고의 시공팀이 만났을 때 빛이 드러나죠. 그래서 다인은 외주가 아닌 직영팀이 직접 시공을 하고 AS와 케어 서비스까지 직접 챙기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다인의 케어 서비스는 살리스 원목마루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목마루가 새로운 공간에 설치되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약한 아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스크래치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하기 전후에 첫 번째 케어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세 달이 지나 난방을 하고 생활하다 보면 광택도 약해지고 다시 약한 부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케어 서비스를 통해 약한 부위를 손보고 천연 왁스로 광택을 주면 더욱 멋진 원목마루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원목마루의 아픈 곳을 세심하게 치료하고 나면 이후 원목마루는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목마루 관리 요령과 케어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나무의 디자인을 보는 사람들 다인은 다양한 원목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목마루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